몸도 막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자꾸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주셔야 되는데, 나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옆 사람 오른쪽으로 몸을 싹 돌려서 앞에 어깨 한번 주물러 보실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의자는 돌리지 마시고, 의자를 돌리면 이따가 이쪽으로 돌아올 때 힘들어요. 의자는 돌리지 말고, 자, 오른쪽 어깨 주물르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두드리면서 당당하게 사세요. 시원하게 사세요. 겨드랑이 간지럼 피면서 웃으면서 사세요. 겨드랑이 간지럼 피라고 그랬더니 우리 여기 총각은 여기 여자라서 못 만지는가 봐요. 잘해주셨어요. 자, 이제 반대로 돌아서 어깨 주무르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두드리면서 당당하게 사세요. 내 짝꿍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내가 뭐 너무 세게 만졌으면 미안하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빨리 또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용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순간 긍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하고 인정 안 하시잖아요? 그럼 긍정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얘기해 주세요. 인정합시다. 네, 박수, 서로에게 격려해 봤어요. 자, 이제 여기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글만 읽어주세요. 영어는 어차피 몰라요. 그죠? 한글만 시작! 감정의 전염. 이게 뭔지 아시죠? 자, 옆 사람 한번 앞에. 우리 지금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주 보시면, 앞에 사람이 왠지 슬퍼 보이고 웃지 않고 있으면요, 그건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마주 보세요. 서로 3초만 쳐다보세요. 선생님은 저보시면 돼요. 네. 자, 서로 마주 보고, 그 사람이 웃고 있지 않다? 그럼 그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에요. 내가 웃어줘 보세요. 다 같이. 강냉이. 이게 감정의 전염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보고 화를 내면 그 사람도 저 화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 째려보면 저 사람도 나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앞에 사람 보면서 강냉이. 그리고 얘기해주세요. 웃어주세요. 그러면 또 얘기해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하산가 얼굴은? 펴져야 산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오늘부터 얼굴 항상 피면서 다니실 수 있죠? 네. 내가 아니고, 오케이. 시작. 오케이. 아, 저분은 도대체 어디 계신 분인데 저렇게 웃고 다니지? 라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저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다닌다고. 나 거기서 자원봉사자라고. 네,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 그렇게 웃고 다니면서 봉사해야 다른 사람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웃고 다니면서 봉사 안 하면은 봉사 두 번만 했다가는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웃고 다니셔야 돼요. 자, 옆 사람 보면서 강냉이. 그리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까꿍. 까꿍은 애기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단동식품에 나오는 까꿍에서 의뢰된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까꿍까꿍 그러죠? 까꿍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라. 이제 당신 자신 찾으세요. 그동안 열심히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자식 잘 키워내고, 내가 이제 자원봉사자, 이 세상에 무슨 일환이 되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 그죠? 근데 이왕이면 자존감이 높으셔야지 일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힘든 일 한다고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러면 그게 표가 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니까 남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왕이면 나 자신을 위해서 까꿍. 그리고 앞에 사람을 위해서 까꿍. 이왕이면 손도 펼치면서 까꿍. 이거를 알고 가야지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보고 까꿍하면 이게 어디다 대고 까꿍하냐. 그러면 얘기해주세요. 우리 옛날에 잼잼, 도리도리, 지암지암, 이게 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네 자신을 찾고 네 이치를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아,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봉사했더니 이런 것도 알려주더라. 이렇게 알리셔야 돼요. 그래야 점점 더 자원봉사자가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더욱더 이 지역이 발전하겠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리더예요, 아니에요? 리더예요. 나는 리더다. 시작. 나는 리더다. 자, 엄지, 여기 주먹 쥐고. 나는 리더다.
어떤 리더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긍정 리더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리더다! 리더다! 이왕이면 리더다 외치고 나서 크게 한번 웃어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리더다! 리더다! 우리가 밥 먹고 똥을 싸다가 중간에 끊으면 찝찝해요. 그죠? 웃음 또 뇌가 웃다가 말면 찝찝해요. 그러니까 이 형님은 숨 한 번 쉬고 더 웃으셔야 돼요. 자, 저 따라하세요. 그냥 힘을 주고 웃지 말고 편하게 한번 웃어봐요.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웃는 게 영 아니죠? 근데 이렇게 웃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다니는지 몰라요. 얌전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했더니 어떤 분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잔가 봐. 네, 제가 집에서는요 아주 얌전한 맏며느리고요. 원래 우울증이 있어서 몸무게가 86kg까지 나갔었는데 웃으면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맛있어서 전국에 웃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고 다니고요. 웃음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고 다녀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왕이면 웃음도 같이 배달하시는 그런 정봉사 선생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맞죠? 네. 오케이. 그래서 앞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됐나?